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뚜루롱! 오늘은 좀 더 스페셜한 영상인데요. 바자회 때 오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저희 스토커즈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처프트 공개 영상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 제품을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인스타 DM으로 이거 만들어주세요 DM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여러분들께 조금은 자유롭게 제가 쪼물쪼물 만들어보는 어찌 보면 키미의 은밀한 취미생활?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을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처프트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프트라는 단어, 영국식 표현으로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I'm so chuffed. 그래서 처프트는 정말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딱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 정기적으로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봐서 예쁘다 하는 그런 제품을 캡슐처럼 드롭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갑자기 뭘 만들고 싶을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는 걸 만들어드리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프트의 첫 번째 아이템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요청을 주신 목도리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목도리 DM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니트 전공이다 보니까 니트 만드는 건 편하거든요. 내가 아는 거야. 니트의 매력을 맛볼 수 있었던 다양한 조직감이 보였던 우마몽 목도리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걸 원하셨던 분들의 DM 요청 반영. 근데 또 너무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 참 말 잘 듣는 것 같아. 이런 여자 어디 없다? 진행시켜. 요번 목도리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바로 요 다이아몬드 케이블 짜임이에요. 클래식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는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 외에도 부분 다양한 니트 짜임이 들어가는데 요 목도리 하나로 만져보시고 느껴보시면서 니트라는 거에 대한 매력을 많이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도리를 만들면서 신경 썼던 점이 있다면 목에 닿는 부분. 요 부분 짜임을 목에 닿았을 때 좀 거슬리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성공! 원사는 울백이죠. 그런데 이전 우마몬 목도리도 목이 간지러웠다 하시는 분들 피드백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 울백 찾았습니다. 컬러는 그레이 베이지, 가장 무난한 두 컬러웨이로 여러분들 옷장과 잘 어우러질 겁니다. 처프트 진행하면서 룩북이라는 것도 찍어봤어요. 데일리하게 정말 자주 손에 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토일 룩북을 일주일 표현하기로 진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레이가 여러분들 옷장에 가장 잘 무난하게 어울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깔끔한 무채색 겨울 코디에 튀지 않게 어우러지면서 가까이 보면 짜임 포인트가 있는, 이렇게 활용해줘도 예쁠 것 같고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준 코디에도 그레이라서 얹어줬을 때 어렵지 않고 예쁠 것 같았습니다. 가볍게 활용하기 좋을 느낌이라 캐주얼하게 활용해주셔도 좋고요. 베이지의 월화수목 금토일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악! 월요일! 아몰랑 화요일! 실화인가 수요일! 버티자 목요일! 룰루 금요일! 오늘만 살 거야 토요일! 내가 왜 그랬을까 일요일! 공감되지 않아요? 베이지도 데일리하게 활용하시기 좋죠. 베이지는 아무래도 톤온톤 코디, 특히 크림 아이보리를 활용한 바닐라 라떼 같은 코디에 너무 예쁘게 잘 묻어요. 빈티지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에도 포근한 포인트 조미료템이 되어주고 클래식한 느낌의 코디에도 너무 예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아무래도 처프트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좀 화려한 목도리도 만들어봤어요. 팀원들의 반대와 우려 있었죠. 요 목도리엔 좀 더 짜임도 과감하게 변형을 줬고 정말 목도리가 시선 강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장도 길게 칭칭 가면서 포인트 줘도 되고 아니면 펄럭이면서 다녀도 되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량 만들어봤습니다. 요 화려한 아이들은 많이 만들지 말라고 팀원들한테 기각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울백 활용했고 목에 닿는 부분 조직감 신경 썼습니다. 프레피한 느낌의 버건디가 포인트 되어줄 요 컬러웨이와 좀 날 솜사탕 같은 사랑스러운 그런 맛을 내어줄 그런 블루 컬러웨이도, 아 몰라요, 처프트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요 두 컬러웨이도 월화수목 금토일 찍었어요. 그렇게 제발 봐줘요. 엄청 신경 써서 찍었다고요. 모델이 과연 누굴까요? 깔끔 담백한 무채색 코디에 요 버건디 목도리 하나만으로 컬러 포인트 줘도 좋을 것 같고 흑청 데님을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너무 예쁘잖아. 살짝 힙 캐주얼에도 잘 묻어요. 러블리한 느낌의 요 블루톤은 그레이 코디와 함께 해주면 너무 예쁩니다. 혹은 데님을 활용한 깔끔한 남친 룩에도 얹어주면 너무 러블리해지잖아. Stalkers. 유니온 블루와 함께 했던 셔츠 콜라보 때 아 요거 만들어서 매칭하면 정말 예쁘겠다, 개인적인 사심 가득 내가 갖고 싶어서 만든 요 니트 타이가 DM을 폭파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는 눈이 나랑 취향이 닮아가는구나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지. 기존에 판매되는 니트 타이들은 끝부분이 이렇게 댕강 잘린 그 네모난 느낌이 많은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니트 타이지만 뾰족하게 끝나도록 트렌디하게 두께감은 슬림하게 목도리와 동일한 부드러운 울백 원사를 활용해서 니트 특유의 포근함이 보인 타이입니다. 두 가지 컬러 외로 차콜과 올리브. 올리브 만들겠다고 해서 엄청 혼났다. 추운
겨울 시즌 포근해 보이는 니트 타이로 조미료템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전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분해나고 니트 특유의 포근함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깔끔한 셋업 룩에도 니트 타이만 얹어주면 포근한 느낌 나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코디가 있다면 데님의 셔츠에 포근한 가디건 룩에도 요거 하나 얹어주면 심심하지 않은 코디? 올리브 컬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브라운 계열과 매칭해주면 얼마나 포인트 되고 예쁜데. 아무래도 니트 타이가 작은 액세서리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컬러 포인트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에서 진행하는 쪼물쪼물 브랜드 첫부트. 웹사이트도 만들어보고, 포장 박스도 만들어보고, 비닐도 만들어보고, 루키도 찍고, 사진도 찍고.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요? 아, 브랜드 대표님들 대단하십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 우리 팀원들 고맙고, 요 첫부트라는 브랜드가 가능케 한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DM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우당탕탕 첫부트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첫부트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스토커즈와의 기억으로 혹은 나에게 주는 선물로 그렇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올 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봅시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브랜드 첫부트 소식 들고 올게요. 자주는 없을 것 같아요. 뭘 만들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 희망하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올 겨울도 여러분들 목도리 타이 메고 다니시면 제가 쫓아갈게요. 아니, 커플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부러워. 그럼 안녕.